자, 고객님들 안녕하세요. 김기수 선배입니다. 그가 돌아왔습니다. 여심 스틸러 방주. 네, 안녕하세요. 또 왔습니다. 무대 방주입니다. 난리 났어. 너무 자주 오는 거 아니에요? 방주랑 예쁘게 살래 그냥 살래. 근데 뭐 하세요? 또이. 근데 오늘은 진짜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해. 아, 제가 입술 편에서 입술에 생기 있게 잘 하고 다니는데 이번에 또 입술만 생기 있으니까 얼굴이 또 너무 어렵더라고요. 아. 또 제가 또 귀가 커가지고 비비크림 또 귀까지 발라요. 네. 귀까지 바르는 거 그 마음 내가 알죠. 난 이빨에도 바르고 눈안에도 바르고 싶고 비비크림 다 바르고 싶어 아주 그냥. 자, 생얼로 다니자니 얼굴 칙칙하고 잡티도 신경 쓰는 남자 꼬이님들 S 연지 건지 건법 S 빠밤. 자, 여러분들 이제 비비크림 다 하나씩 갖고 계시죠? 내 얼굴이 조금 크다 싶으면은 요만큼 강남콩만큼만 짜내시면 될 것 같고요. 내 얼굴 강남콩만큼 좀 작다 만두콩만큼만 짜내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저는 얼굴이 작기 때문에 강남콩만큼 짜내도록 할게요. 그러게 너무 맛있는데 콩콩으로 할게. 자, 손등에 짜는 비비를 요 약지를 이용해가지고 콩 한번 찍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자기 얼굴에 연지 곤지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연지 곤지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으로 쓱 한번. 주호야 이제 펴 바르자. 자, 여러분들 펴 바르라고 했더니 막 이렇게 위장크림 바르듯이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펴 바르시는 분들 되게 많죠. 그렇게 되면은 정말 떡지고 난리가 나요. 자, 세 번째와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펴 바르는데 밀듯이 그래서 안쪽에서부터 바깥쪽으로 펴 바른다고 생각하고 바깥도록. 아. 시작. 자, 그 다음에 남성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바로 인중입니다. 인중하고 턱수염 바를 때는 유세윤 소환. 코수염 있는데 여기 인중 있는데 봐봐. 떴니? 하나도 안 떴어. 떼는 게 아예 없어. 아예 없어. 이거 어쩔 거야. 너무 멋있어 지금. 저번에 슈퍼리즈 갱신했는데 오늘은 뭐야 그거? 우주 캡슐. 우주 캡슐 리즈. 자, 나도 얼굴에 형광등 켜고 싶다.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피부 보정 필요한 남친 그리고 남사친 엄마 아들 싹 다 태그해 주세요. 자, 김기수 형이랑 멋있게 살래? 아니면 그냥 살래? 멋있게 살래요. 다음 주에 봬요. 빠빠.